안녕하세요, 의원님들. 제가요, 3월 18일 날, 대파에다가 여러 가지 액젓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대파, 이렇게 절궈 놓은 거 있어요. 지금 한달 있다가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요즘 계속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마늘 좀 뽑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댓글에, 대파 그 절여난 거 언제 해주세요? 언제 해주세요? 계속 막 보채세요. 보채가지고 조금 더 놔둬도 됩니다. 예, 뭐한 1년 놔둬도 괜찮은데 제가 빨리 보여드린다고 한달 있다가 보여드린다고 했거든요. 회원님들 너무 늦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소쿠리에 받쳐갖고, 뭐, 하루 종일, 예, 빼셔도 됩니다. 많이 빼주면 빼줄수록 좋아요. 선풍기 틀어가지고 말려주셔도 되고, 바깥에 조금 소쿠리에 넓게 펴가지고, 최대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표고버섯 내가 예전에 소금 만드는 방법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다. 제가 표고버섯 소금 만드는 거 하고, 요거, 앞에 거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 댓글 상단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뒤에 추천 동영상에 띄워 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은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 가지고 제일 밑에는 여기 구멍이 뽕뽕 나 있으니까 말릴 때 밑에 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뭐좀안 흐를 만한 거 있잖아요. 치킨 타월 같은 거 깔아도 되고, 그런 거 제일 밑에 깔고, 그 위에는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요거를 이렇게 놔줍니다.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수분기를 좀 날리고 해도 되는데,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또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냥 요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물기를 최대한 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러면 건조기 없으면 우야노! 이렇게 하면은, 이때야. 건조기 없으면 바깥에 햇볕에 쫙 말려야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 안에 넣어가지고 바스락바스락 끓을 때까지 말려야 되거든요. 또 하게 시골에는 또 건조기가 있다 맞자, 그지? 그러면은 바깥에 말리면 요새 막 송진가루하고 꽃가루하고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밖에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도 막 바닥이 노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기에 꼭 말리셔야 됩니다. 70도에 일단 48시간 해놓을게요. 요거는 내가 깨모가지고 은박지에 붙여가지고 이거 땜빵 해놓은 겁니다. 요래 갖고 사용하게 되네요. 예, 말릴 동안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표고버섯 간장 만들 때 마찬가지로 소금물 나온 거는 그냥 간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그걸로 메주로 간장 만들었잖아요. 된장 만들었잖아요. 그거 지금 메주에 빠져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액젓을 여러 가지 많이 넣었잖아요. 소금하고. 제가 김치 담을 때 액젓을 골고루 이것저것 다 넣어서 담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간장 대용으로 다 사용하시면 돼요. 소금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김치 담을 때 액젓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모든 요리에 다 넣어서 사용하시면 대파를 넣었기 때문에 요게 감칠맛이 나면서 단맛이 나면서 엄청 맛있거든요. 이게 파란 부분을 조금 안 넣었으면 이게 조금 덜 걸쭉할 건데 파란 부위에서 좀 미끌미끌한 게 나와가지고 지금 간장물이 걸쭉하거든요. 뭐 걸쭉해도 요리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럼 액젓을 안 넣고 소금으로 하셔도 되고 액젓만 여러 가지 해도 되고 국간장 넣어서 이렇게 빼셔도 됩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감칠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액젓을 여러 가지 넣었거든요. 이렇게 병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또 이게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또 헷갈리니까 예. 파간장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을게요. 대파 간장. 앱은 많이 나왔죠. 지금 이게 1.8리터 병인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시중에 간장, 액젓,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안 믿고 고추장, 된장 이런 거 파는 거 그지? 집에서 이렇게 직접 안심하게 담아서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제가 중간에 70도에서 59도로 내렸어요. 지금 9시간 남았거든요. 48시간에서 그러면은 39시간인가? 예,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바스락 바스락 하고요. 또 밑에 있는 칸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칸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서로서로 중간중간에 교체를 해주었답니다. 그래야지 골고루 건조가 되거든요. 지금 한번 볼게요. 한번 만져보고 얘가 완전히 막 칸칸마다 다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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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그만하시면 됩니다. 집집마다 또 건조기가 다르니까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다 만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관할 때 오래오래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끓이면서 아주 잘 말랐지예. 이거를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분쇄기 믹서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믹서기에 다 갈렸어요. 곱게 이렇게 갈아주면 바로 대파 소금이 된답니다. 감칠맛이 나면서 모든 요리에 넣어놓았을 때 요리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면서 입안에 넣었을 때 나머지 다 갈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표고버섯 그거 소금하고 간장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드시고 있다고 인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기분에 삽니다. 잠이 와도 일어나서 또 하고요. 요것도 요리하실 때 소금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지요. 물론 나물 무칠 때, 김치 담을 때, 뭐 기타 등등 주방에 소금 쓸 일이 많잖아, 그지요? 오늘 제 여동생이 왔는데 표고버섯 소금을 한병 주었는데, 언니야, 그거 뭐 양은 얼마 안 돼도 엄청 오래 먹더래 하면서 아직까지 먹고 있다면서 너무 잘 먹고 있다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유, 제가 요즘 동숙이 집에 가갖고 그 동숙이한테 요리를 맛있는 요리 올려드린다고 굳이까지 가갖고 왔다 갔다 한다고 피곤해가지고. 대파 소금 올려달라고 해도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대파 소금 요거는 제가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가 이래 만드는 거를 나눠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이제 한 분께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콩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지? 요게 다 이제 900g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한 200g 정도씩 제가 다려가지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한 3봉지 해가지고 3분께 나눔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댓글 먼저 달아주시는 분께 보내드리는데요. 앞에서 제가 드린 거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것저것 나오는 요 재료들을 멤버십 회원분들께 나눔을 해드린다고 채널을 개설하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만 대파 영상 끝입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밤 되세요.